여러 나라의 기독 청년들이 문화 선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교팀들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공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팀은 공연보다도 사람들과 직접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사용해 복음을 알리기 위해 베들레헴 한국문화원을 찾아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모인 이 청년들은 예술학교 전공자들로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제자훈련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공연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노래와 춤을 결합한 현대판 뮤지컬로 재구성해 성경 이야기와 친숙한 아랍 기독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Your presentation, your dance was very meaningful. The message arrived from the movement that you have done while dancing. It was so clear and so beautiful and energy, full of energy. I like it and it gives us energy. We need this. 설교를 하지 않아 꼭 무슨 이렇게 프리칭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보면 아기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나이의 차이 없이 그다음에 컬처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그냥 다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만든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면 팀원들은 모두 관객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줍니다. 공연을 하는 진짜 목적은 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And my greatest prayer would actually be for everyone in this land to recognize Jesus as King. 이 팀은 1개월 동안 유대인과 아랍 학교, 유대기구, 그리고 그 외에도 길거리, 쇼핑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중보했습니다. 이들은 하트 브릿지라는 팀명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화목하는 제물이 되고 싶어요. 우리 할피지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 우리를 진짜 너무 그 unfailing love, 그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좀 우리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1개월간의 이스라엘 일정을 마친 후에는 그리스, 이탈리아를 돌며 문화 선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정희입니다.